세상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마음속에 다 뭐가 있느냐. 빨리 성공하고 싶다. 빨리 잘 되고 싶다. 이게 뭐 거의 100%죠. 빨리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게 뭐 목표입니다. 그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로또도 사고 야단이 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또 엉망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성공을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성경은 너가 그렇게 잘 되고, 뭔가 많이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 투자하고 투기하고 남들보다 더막잠안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냥 너가 살면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는 열매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의 정말 깊고 큰 품격을, 인격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빨리 맺, 내가 열매를 맺지, 빨리 성공하지, 빨리 부자 되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딱 붙어 사느냐, 주님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일치되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도 내가 보여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이리저리 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남 따라 뭐 투자하고 두기하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놓치고 네. 세상 방법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 가서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 예수님 찾겠죠. 매일 예수님 만나겠죠. 내가 사랑하니까. 나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그 안에 거 하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크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길게 갈지는 몰라도 주님은. 점점 우리 인격을 만들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계속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누가 봐도 다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용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 빠르게, 크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인격은 그대로고, 예수 닮는 것은 그대로고, 하나도 변화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 해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 져 가면 참 좋겠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글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3시에 이 정기적으로 다섯 번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기도하러 예수의 제자죠.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다 갑니다. 가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요? 매일 와서 누가 들고 와서 들것에 들고 와서 거기 아름다운 문 미문이죠. 성전에는 여러분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개인가 여섯 개. 이그문 동쪽 문 서쪽 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화필이면 그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딱또 앞에 두고 누가 돈 구걸해라 하고는 내려놓고는 그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미인문제 구글 하죠. 한푼 주십시오. 한푼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딱 들어가는데 한푼다한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겠죠. 아한푼 달라. 그죠. 그렇게 이 사람이 딱 유심히 보고 어 뭔가 이 사람 주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유심히 보는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는 돈이 없어. 이랬는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게있어 당신 일어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를 보고는 난 돈이 없어 그런데 당신 일어나 보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당신 일어나 보시오 일어날 수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는 사람이 있고, 꾸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마음껏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안주명이처럼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처럼 장애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주는 사람이고, 나는 왜 얻어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왜 주는 사람일까? 왜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아플까?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몸이 불편할까 하는... 인간의 근원죽인 문제를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나는 부자니까 뭐 그래, 좀 남은 거부스러기 내는 이좀 네 준다. 난 대단해. 얻어먹는 사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못 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얻어먹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세상은 선을 딱 긋고, 살아가야만 할까만 생각하지. 근원적인 문제를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 그날도 구글 하는 사람은 아이고, 한번 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돈 주나 하고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모르는 아니다. 나는 돈이 없다. 당신 일어나, 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구나 다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있으면, 그죠? 백은짜리 하나 던져주고 던져주고 다 그렇게 갔는데 베드로가 그날은 당신 한번 일어나보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으라 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기존의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완전하게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전 던져주고 나는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 질서를 당신도 일어나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제대로 살수 있어 그 머리에 들은 나는 평생 돈안 되고 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식을 당신은 바꿀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누가 심어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주지 않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되는 사람은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구원으로 과거의 인생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보시오 하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평생 못걷던 사람이 나는 못 걷는다고, 못 걷는다고 생각해서 나는 구글만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의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도 안전병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정말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를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미 받았고, 그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일어나고, 씩씩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움을 사회에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럼 더하여 주신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그러면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통 돈이 많고 부자였으면, 그래야, 어, 그래, 너돈 필요하지? 돈 던져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난 돈이 없어.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일어나 보시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것이니까 기도해 보시오. 당신 될 것이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우리가요. 감사하죠. 돈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교회에 았다 갔다 하지. 근데 오히려 없는 것이 다행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님께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힘을 내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잡고 하니까 던져주면 되고 내가 있으면 나도 던져주면 되고 내가 쓰면 되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이 오늘 구글하는 이 세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상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고 예수 이름 자꾸 쓰는 겁니다. 자꾸 부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지. 왜 하나님 독생자를 내려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럼 점점 시대가 돈에 빠져 가지고 돈 속에 빠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가족들은더 찾는 겁니다. 더 보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에 일어사 도착해서 안식이래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22절 같이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어느 날 많이 다니시다가 지방을 다니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전하다가 자기 고향이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멋짐 지금 주일이죠. 그 당시에 안식일날, 안식일날 오늘 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두루마기 책을 딱 펴놓고 이사회를 읽으면서 지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그대로 나는 시대연 하려고 왔다 하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마음에 묶인 자를 포로된 자를 풀고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를 힘 있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눈먼 자, 눈 뜨고 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 그렇죠? 기죽고 힘없고 나약한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그 권위 그리고 응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이것이 실천된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을 지금 이루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시, 성취된다. 실현된다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의 권위가 대단하다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 주목하여 보면서. 이 글이 내가 읽는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실천된다 이것을 내가 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22절에.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랑 은혜로 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목수 아들 아니냐, 이런. 고향입니다. 어릴 때 예수가 자라는 걸다 봤죠, 이 사람들이. 어이, 저, 요, 저 요셉 아들, 목수, 저 목수 아들인데 옛날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어? 대표로 나무 패고 말이야, 개집 만들고 했던 저 목수,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엄마 우리가 잘 알잖아, 말이야 고 그 형제 야구부 유다 요셉 시몬 그 동생들 있잖아 남자 그리고 여동생도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저게 무슨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메시아라고 어? 하이고 목소하들이 말도 안돼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뒤에서 고향에는 아무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어릴 때 자란 걸다 보고 그저 아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쭉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28절에 이 동네 사람들이 뭘 하느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놀래가지고 야저 권위 저 카리스마 저건 바로 지금 실현되겠다 성취되겠다 하는 그대로 되겠다 하는데 너무 잘 안다는 사람들은 뭐요 저거 목소아들이뭔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뭐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내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무리가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 황 로마 황제, 그죠? 로마에 자꾸만 충성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반역자라 해서 나중에 죽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이겠지만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은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새 사는 거 보면, 누가 누구를 욕을 제일 많이 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욕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면, 그 사람이 진짜 알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그으로 안다고, 전부 다 욕하는 사회입니다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들어보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뒷담화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엉망이구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싫어하고 배반하고 반대로 사는 거구나. 죽이려고 하구나. 한계가 안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안,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 어디까지 알고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진심 훨씬 넘은 분이, 아이고 저 인간, 그 인간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 인간은 뭐 말종 인간 말종이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그 아들 딸들은 전부 아버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저 인간은 뭐 상대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막 하면 막 구역질이 올라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막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그, 그분 이야기하는 분들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듣고는 이제 이런저런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보기 싫다. 뭐, 안 된다. 인간말종이다. 보기 싫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도 하길래 제가, 음, 저도 한 300명을, 노숙가족 한 300명을 한 20년간 보내고 떠나고 보내고 같이 살면서 살다 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매일 볼 수밖에 없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했습니다. 당신 은 어떻게 살았어? 뭐 했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인생 나고 자고 실패자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죠? 이제 그런 병이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술 먹고 도박하고 또뭐 마약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사업 실패하고 직장 때려치우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다 그런 사람으로 나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다. 그 이거는 인간 안 되는 것들이 쓰레기 길거리에 앉아서 잠이나 자고 얻어먹고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하고 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 없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학교를 왜못 갔는지 얼마나 고생고생 하면서 나무 밑에서 두들겨 맞고 살았는지 또그 사람이 잘,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기를 당했는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왜 어떻게 몸에 병이 생겨서 지금 일,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너무 불, 미안하구나.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 겉으로 본 노숙자라는 이름 하나에 내가 얼마만큼 정호하고 이것을 살려봐야 뭐하겠나 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겉으로만 알면서 너무 많은 말을 좋은 말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어느 인간도 남이 나쁘다 하면 그 사람 은 괜찮을, 괜찮을 겁니다. 잘될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은 이런 게있었지다 하고 맨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살아오도록 누가 돌려봐줬습니까? 우리가 한번 위로하고 한번뭐 빵이라도 하나 던져준 적 없으면서 맨 손가락 그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큰 죄인지. 저가 늦게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분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절대 논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인생길에 같이 가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지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냥 어릴 때 자랐던 예수를 보고는 지가 너무 잘한다고. 아버지 알고 가족들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죽이려고까지 한다. 우리도 죽이고 있죠 지금 남을. 조금 안다는 그것 때문에 며칠 좀몇년사겠다고막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즉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정말 기모 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 따뜻하게 하고 이게 오늘 가난한자를 뭡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우리가 받아들여 요 동네 사람들처럼 되서는 절대 안 되죠.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주님 가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말이 너무 거칩니다. 말이 너무 가십니다 아니 그것도 잘 아는 사람들끼리 그럽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어느 직장 어느 단체 모였다 하면 그 사람 없으면 까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뭔 세상이라고요. 따뜻한 마음 우리가 달라고. 그죠. 내 입에 나가는 말은 하나님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오주머이 돈은 적지만 나누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족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루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아사왕이라는 유대의 나라의 아사왕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아버지가 죽고 왕권을 물러받았는데 잘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하는 거, 아세라상, 뭐, 접신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이런 거 전부 타파하고. 이제는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방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산다 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다윗드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40년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아들 솔로몬 40년 통치했습니다. 최장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잘했죠. 하나님이. 보통은 보면 뭐 6개월 하고 죽은 사람, 6개월에 구됐다 일어나고 이쪽 우리 11기상부터 읽어보면 뭐 2년 했다, 3년 하다가 죽고 뭐 10몇 년 했다 이런데 다윗과 솔로몬 40년, 아사 41년 대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 잘했다는 거죠. 물론 말년에는 실수하는 것도 있긴했 있지만. 그런데 이 아사에 개혁을 다 하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군사까지 58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국방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어때요? 위기가 딱 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장면이 어떤 위기가 오느냐? 제대로 한번 성경 읽어보자 기도해보자 좋다. 이제 내사람 한번 바꿔보자 하는데 바꿔보자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건드립니다. 옆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하면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절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옛날에, 지금은 옛,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세라 왕이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병, 마차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네. 예. 11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2절도 있습니다. 예. 14장에 처음부터 보면 이 아사가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당 다 부숴라. 우상숭배하는 거 전부 다, 전부 다 불태워라. 싹싹싹 하고는 군사도 철저하게 군사도 8절해 보면 이사야의 군대에는 유다 중에서 건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0만, 28만 0만2 명, 58만까지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걱정 없다 딱 했는데, 어디요? 이디오페에서 100만 군사가 오는 겁니다. 전차 300대가 오는 겁니다. 저쪽 반밖에 안 되는데. 그니까, 러 이제는 시, 신병들 모아가지고, 이제 군사 훈련시키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대 왕국이, 이디오페와 그대 왕의 왕, 군대들이, 저들 오니까 끝난 것다. 이건, 아, 이거는 끝났다. 이건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면 시작하려면 시험이 옵니다. 우리도 정말 이번에는 성경 읽기 끝까지 한다. 아니면 기도 내 40일, 1년 내내 나는 새벽 기도 안 놓친다. 뭐안 한다. 안 한다. 이래 하면 반드시 방해꾼이 와. 반드시 시험합니다. 왜? 악한 영은 절대 하나님께 가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의 전략은 다 해도 괜찮다. 먹고 놀아라. 친구 만나라. 그래. 어, 돈 벌어라. 그래, 그래. 잘한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멈추죠. 다 그렇습니다. 그냥 40일 작전 기도하다가 20일쯤,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하고 그만두고 성경 읽기 하다가 아이고, 이거 이런 일이 저런 이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멈추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못느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다. 그냥 막 보이는 대로. 그래, 해왔으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오늘. 이 아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군사들을 딱 전열시켜 놓고, 그래, 전쟁해보자. 어쩔 수 없다. 왔으니까. 그죠? 하면서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부러지죠, 이르되 가슴을 치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죠. 저쪽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도와 이것을 도와주고 해결하고 이기게 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떡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주님, 한번 보십시오. 내 형편을, 내 마음을, 내 민업을.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너무 강합니다. 너무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아사가 한번 붙어보자 깨를 내고 야 어떻게 하면 이기겠니 땅굴을 파고 어? 또 넙을 만들어서 백만대 군이 와도 오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또 우리가 작전 짜고 일일작전이작전이를 해야 되는데 아사는 뭐요 주님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있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제가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노숙가족들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 쳐다볼 때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대견하더라니까요,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분이 오히려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저는 무시했는데, 바로 아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약했습니다.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요?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뭐요? 내가 안다고 떠드는 그것은 주님 전부 다은리입니다 다시 백지부터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뭐요? 베드로 이완 한 푼도 없소단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멈추고 약해도 오늘 뭐요? 주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했지. 그래 니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겸손하고 추고. 주님 찾는 겁니다. 주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있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 푼도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많이 안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또 백만 대군을 두고 참 무력했던 아사왕이, 주님의 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모르는 것이 오히려 또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약한 것이 주님의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돈속 에푹 빠져서 돈 이면 다 해결 된다는 이 세상 구조 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상실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 많이 안다고, 잘 안다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만, 주님 주시는 말씀만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만 아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사왕 엄청난 군대를 두고 제일 먼저 주님을 어떡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해서 주님 주시는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